사할린주의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사할린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 한 식당 안이 러시아 손님들로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는 음식이 많이 낯이 익죠? 러시아 손님들 역시 익숙한 듯 또 거리낌 없이 한식 반찬을 고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강제징용자의 후손인 김마리나 씨. 오일김치요. 한국 음식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돈을 всегда делали у мамы своей научилась. 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로 다시 그녀에게로 이어진 손맛이라는데요. 영락 없는 우리 음식입니다. 11월엔 직접 김장도 담근답니다. 김치는 러시아 분들이 잘 먹어요?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는 안 먹었어요. И русские, наверное, вот в 80-х годах только научились его есть. А сейчас уже русское население, они сами уже собирают, солят и готовят его сами. 우리 밥상에서는 귀해진 음식도 있습니다. 명태회. 명태회요? 예. 고춧가루를 이렇게 좀 맵다고 하나요? 또 맵게 하라고 말합니다. 명태는 사할린 사람들이 먹지 않던 생선인데 이제 인기 음식이 됐답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음식이 이곳 사람들의 입맛과 음식 문화까지 바꿔놓은 것이죠. 날짜는? Ну вот свинина разжаренная с чимчой. Кузари 등 나물도 원래는 먹지 않았다는군요.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это блюдо, поэтому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его ем. Очень пахнет грибами. 이 식당을 연 사람은 김마리나 씨의 아버지. 2000년 한국에 영주 귀국을 했는데 자식들을 보러 오셨답니다. 37년도에 열어가지고 36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열고 이 아줌마들도 다 알지만 하루도 닫지 않았어요. 수리할 거 있으면 밤에 와서 수리를 하고 싹. 서름 받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조국이 알려지자 사할린 동포들의 음식으로 식당을 열었다는군요. 러시아 사람들 잘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저게 뭔가 귀신 먹는 음식 아닌가. 문어, 그다음에 오징어, 그다음에 기, 조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사도 못하지. 저 사람이 저것도 먹는가 하고. 그렇지만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내적에 먹기 시작하니까 잘못하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 돌아오지도 않겠어요.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온 김종성 씨의 아버지는 벌목공이었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에는 울창한 침엽수 원시림이 있어 이를 수탈하는데 조선인들을 동원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예? 산에 가서 목재를 해가지고 싹깎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요. 철길을 만드는데 그 밑에 이 나무 한 개씩 놓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는 우리 한국산 몸이 하나씩 들어있다. 죽었다. 그만큼 악하게 죽었다.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찾아
사할인에 온 김종성 씨에게 아버지와 조선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선이 오지 않으면서 서러운 삶은 그에게도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예선을 훌쩍 넘긴 뒤에야 그는 조국에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다시 음식을 준비하는 김마리나 씨와 오빠 김슬라바 씨. 아버지는 한국 가니께 그러니까 저녁 대구탕 먹고 싶다. 아버지 바다 옆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 아버지는 유난히 해물 요리를 좋아하신답니다. 고춧가루. 옛날에 먹을 거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쌈 생선 사가지고 자주 끼리려고 그렇게 했어. 여기는 비싼 생선은 연어예요, 연어. 대구와 명태는 동포들이 사할인에서 찾아낸 가장 값싸고 맛있는 식재료였죠.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대구 같은 거, 명태 같은 걸 모르고 그저 막 큰 기차에다가 기차 거기다가 싣고 와가지고 땅에다가 불이 그려다. 그러면 양기장 그렇지 않으면 돼지 공장 그런데 소도 좀 매겠어요. 가축 사료였던 대구와 명태는 사할린 동포들을 통해 인기 음식이 됐지요. 김마리나 씨도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김치 나물. 아버님이 좋아하세요? 예. 조부모님의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나물이죠. Раньше жили вместе, рядом был. Сейчас уехал и завтра уже уезжает. Полтора месяца быстро пролетели очень. И завтра уже уезжает. Грустно. 식당을 잘 지켜가겠다는 김마리나 씨의 약속이 담긴 음식입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예, 한국의 정체성을 또 잊지 말아야죠. 동포들의 음식을 사할린에 널리 알린 게 아버지에게는 큰 자부심이죠. 아버지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내가 금년에 가면 90살 다 되는데 내년에 올까 안 올까 모르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정있게 살다 가면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소원은 그뿐이다. 내가 지금 조그마한 심정에 있는 노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연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기약 없이 떠나갔는데 비가 내려 내 눈물을 적시네. 강제징용을 왔던 부모님과 그 후손으로 살았던 서름은 세월이 흘러도 쉬 아물지 않는 상처죠.